29살로 놀림 받을 거니까 오늘 놀려도 상관없겠지. 오늘은 잘해주는 날이라고 했다. 자, 그럼 여러분 퀴즈쇼 설명드릴게요. 일단 퀴즈쇼는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나나행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전화데이트처럼 1대1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5단계 마지막 선물이 3명이에요. 난이도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1단계, 2단계 빼고 3단계부터는 선물이 있는데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멈출 것인지가 결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상품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로 참가하세요. 1단계는 정말로 방송을 좀 봤고 유튜브만 조금 봤어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준비했어. 내가 생각했을 때 첫 판을 한번 해보고, 아 그러면 제가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에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오래된 편집자니까 정말 맞출 걸 기대를 합니다.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니다, 마지막 해야 돼. 편집자님 마지막 해야겠어. 왜냐면 못 맞추면 내가 더 속상할 것 같아. 아니다, 편집자로 해야겠다. 그 준아 들어와봐. 뭔가 프로토타입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부터 알게 되실 거예요. 나나양 생일기념 퀴즈쇼. 그럼 일단 첫 번째 1단계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아 들려? 대답해 준호. 야 안 들리세요? 이제 들려. 준비됐니? 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니? 5단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럼요. 그럼요? 만약에 1단계에서 탈락하면 어떡할 거야?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니? 아 그럼요. 안 돼, 직장 내 사내 연애. 첫 번째 퀴즈는 나나양의 생년월일을 10초 안에 대답해주세요. 5... 9, 2, 1... 나가. 1, 1. 나가! 9, 1, 1. 나가라고. 너 진짜 어이없다. 그게 아닌가? 맞는데 너 진짜 어이없네. 나! 아니 들어보세요. 말해봐. 아니 그 연도가 헷갈려가지고 연도. 몇 살이세요? 저 25살이요. 저랑 몇 살 차이 나요? 3살. 님 몇 년생이에요? 아 4살 4살. 4살 차이. 아 이게 10초가 좀 적은가? 아는 문제여도? 아니 이게 뇌정지가 온다니까요? 아 그래?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차피 프로토타입이니까 그러면 한번 2단계까지는 해볼까요? 펩시콜라 대 코카콜라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렇게 하면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3단계를 가볼게요. 3단계 퀴즈는 썸네일을 보고 유튜브 내용이 뭐였는지 15초 내로 맞추시면 돼요.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나가! 배그, 배그. 무슨 배그야? 이게 이준영 그림이잖아! 너네 해고야. 심지어 유튜브를 가도록 위해서 일부러 틀린 거예요. 아 여기까지 딱 편집하면 돼요. 너 1단계부터 틀리고 3단계 또 틀린 거 싫어야? 아 1단계 맞춘 거죠. 그게 뭐가 맞춘 거야. 너 두고 보죠. 넌 선물 없어. 나가.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편집자가 못 맞출 정도면 제 생각엔 3명 절대 안 되겠네요. 춘식이도 모르겠다고요? 너 이거 설마 외주에 외주 바뀌었니? 중간에 수수료 떼고 누구 줬니? 아웃소싱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난이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트위치 투표를 돌려서요 추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춘식이 딱 때. 춘식이 왔어? 네. 결국은 할 운명이었나? 춘식아니 이거 너 튕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무섭지 않아? 에이 설마 설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특히 3단계를 틀린다면 난 정말 아웃소싱 의혹을 만들 수밖에 없어. 아까 첫 번째 거 좀 셌어요. 첫 번째 거 잘 모르겠어. 어려워? 다 그 정도인데 느낌이? 아까 썸네일 맞추는 그게 뭔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다음 카운터는 일단 게임인 게 많아가지고 좀 더 쉬울 거야. 준비됐니? 진시가? 네. 그러면 한번 첫 번째 거 해볼까? 내가 더 떨려. 너네가 할 때. 너네가 못 맞추면 나가라고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 1단계 두 번째 문제. 나나양의 첫 방 날짜는 언제일까요? 날짜만 맞추시면 됩니다. 연도 말고 15초 드리겠습니다. 첫 방송 날짜입니다. 진시가 살아있지? 네? 아 그럼요. 아... 나가. 너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그림 촬영 이러는데 언제였지? 너 그래 너 이준영 그림 또 나 그려줬잖아. 아 사실 맡긴 사람 누구야? 아 내가 말했나?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나 지금 미치겠네. 아 이거
사각형이나 막 그런 거였으면 맞췄는데 아 이거 되겠네. 일단 들어가 있어봐. 이거 약간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거든. 이상한 호랭이. 들어와. 편집다 들어와. 편집다 잘 걸리네. 또 오랜만이다. 오랜만인가요? 요새 영상이 좀 느려. 죄송합니다. 맞지? 내 말이 맞지? 아니 근데 그 변명해봐. 저번에는 들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었어. 해봐. 그 컴퓨터가 고장이 좀 나서. 뭐가 고장났어? 어디가 이상한 것 같아? 파일이 깨졌지만 제가 빨리 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므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빨리 하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지금 이게 세 번째 편집자인데 3단계를 통과한 사람이 없어. 심지어 썸네일을 지가 직접 그리는데도 지가 썸네일 뭐 그린지 몰라서 탈락했거든 준식이가. 나 지금 좀 걱정돼. 지금 다들 광탈이라서 너까지 광탈하잖아. 너는 또 팬 중에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못 맞추면 이제 마음이 변했다는 거지. 나랑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인 건 하고 갈아탔다는 그런 뜻이거든. 아 근데 지금 여태 동안 문제 중에서 다 모르겠어가지고. 아니 농담이고요. 네. 농담일 거지? 첫 번째 문제 이거는 나무노트 했으니까 이거는 뭐 하겠지. 아 이거 좀 어렵다. 네. 나나의 인터넷의 한 달 요금은 대략 얼마일까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말했거든요. 대충 맞추면 그냥 맞췄다 해줄게. 이 정도면 60달러? 4? 50달러? 50달러 같은. 정답은? 100달러 언저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진짜로 3일 다시 왔나? 이제 딱 말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80달러 나가! 이거 진짜 너 나동부 지금 현재 스코어 1단계 탈락 2명, 3단계 탈락 1명. 정말 그냥 우리 비즈니스였니? 사랑이라고는 없는 그런 거였니? 끝나고 다 같이 집합 한번 해야 되나?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거니? 그래. 가서 일해. 가서 일해! 안 되겠다. 저 여러분 이거 추천 돌리기 전에 편집자 한 명만 더 해봐도 돼요? 난 얘는 진짜 믿거든? 푸노야 너 할 수 있지? 네. 저 그거는 아셔야 되는데 뭐? 제가 유일하게 편집자로 들어온 사람 중에 나나 형님 팬이 아닌 걸로 들어왔어요. 전 나나 형님인 줄 처음에 모르고 지원했었어요. 그랬구나 우리가. 그렇네 맞네 기억나네. 그저 비즈니스였지 우리. 하지 않는 게 우리 관계에 더 좋을 것 같니? 나동부 이것이 절망편이야 이거. 너야 내가 정말 나무사. 오케이 1단계는 제발 넘어가주라. 나 믿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잠깐만 10초 드리겠습니다. 10와 실버 확실해? 잠깐만요. 확실해? 실버로 갈게요. 이거 알아서 한 거 아니지? 찍은 거지? 아 실버 아니면 골드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배치니까. 웃어? 웃겨? 요새 막나가네. 뭐랑 뭐로 해볼까? 실버 대 골드로 해볼까? 실버 골드 하나 둘 셋 골드. 너가 눈치로 살아남았구나 지금까지. 아 저 그건 들었어요 최근에 골드로 등급업 하셨다고. 미안해 나 플래티넘 넘은 지 오래됐어. 아, 너는 아. 오늘부터 한 달간 배그 편집형에 체하겠다. 오늘부터 한 달간 배그만 편집해. 첫 4단계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그래도 배그 한 달형은 안 빼줄 거야. 7번 문제입니다. 네. 다음 중 나나 형이 방송 시작 후에 만든 기념일이 아닌 것은? 8개입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레전드네. 잠깐만. 하나가 의심되긴 하는데. 3초의 정답을 말씀해주세요. 2번. 정답은 4번입니다. 답한 건 없어요. 아. 왜냐면 관두고 한참 있다 말이기 때문이죠. 몇 주 후에. 데이나데이가 설마 금요일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데이나데이로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거 데이나데이야. 금요일은 데이나데이라고. 나가. 다 똑같아. 푸노야. 다시 들어와. 푸노야 들어왔어? 다시 왔습니다. 다시 나가.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저 오늘 생일인데 아무도 5단계 가지 못했어. 은우야 이름 불러도 돼? 상관없어요. 재성아. 아 네 다들 방송용으로 하신 거 아니까. 아 다 방송용인 거 같아? 그럼 이번에 우리 재성이가 한 명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재성이가 그럼 한번 해줄라나 보다. 5단계까지 한번 갈라나 보다. 정답이면 그래도 한 90% 정도 되거든요. 아 진짜? 그래 그러면 너가 만약에 다 맞추면 진짜 내가 방송용인가 한번 해볼게. 근데 춘신기가 3번 못 맞춘 거 어떻게 생각해? 그거 틀렸어요 저도.
어? 아 그래? 첫 번째 거? 아니 근데 자기가 그린 거면 너가 편집한 영상 그 한 장면 보여주면 못할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 왜 내 편 안 들어? 아, 너 지금 추식 편 드는 거야? 재동아. 네? 아니 그게 클립이 좀 많기도 하잖아요. 너가 편집한 건데도 모를 것 같아? 아 그래? 저는 하이라이트 많이 했잖아요. 그건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문제 남았거든. 1번 문제가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로 해야겠다. 28번 이걸로 해볼게요. 자 도전. 29번 아시죠 사장님? 28은 지났잖아요. 아 너 29번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뭐 굳이 선택했으니까. 좋아 하나 둘셋 도전 외치고 29번 진짜 거짓말은 29번으로 하겠습니다. 나나양의 배그키 최다 키를 몇 키니까요? 3 2 1 10킬? 최다킬이 10킬이라고? 한판 최다킬일 수도 있잖아. 10킬은 내가 며칠 전에도 11킬인가 하지 않았나?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재성아 들어가. 그러면 마지막 제 희망이 있거든요. 일단 문제를 아니까 제가 그 여기 없는 문제를 낼게요. 그 4단계 같은 경우는 정답을 말 안 해줬으니까 들어봐. 이거 진짜 얘까지 모르면 비즈니스다. 봉춘아 아, 봤지? 애들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아까까지는 근데 아유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나 이러면서 할 거였는데 너는 어떨 거 같아? 너는 몇 단계까지 할 수 있을 거 같아? 문제요? 어 없잖아. 진심을 말해줘. 어. 솔직하게 말해. 3단계? 3단계 대충 맞출 거 같은데. 3단계까지? 네, 좋아 4단계 그러면은 낙하고 떨어질 것 같아. 28번 네. 문제 가겠습니다. 나나양이 키우는 물고기 네?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는 햄버거. 좋아요. 2단계는 패스할게요. 어차피 이신전신 퀴즈 해서 뭐해. 3단계는 이걸 하겠습니다. 과연 무슨 상황일까요? 20초 뒤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 3명이서 배그 0. 했던 거예요. 뭐라고? 배그요. 배그 3코드요. 나가. 아! 생일에 나한테 똥을 줬어. 이거 마크 모티 서버에서 이거 죄다. 한 놈도 빠짐없이. 기다려봐. 지금 방송이 없는 애한테도 전화해봐야겠어. 이번에 처음 들어온 막내한테 물어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아씨 막내는 좀 그런 거 같고 막내는 정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잠깐만 또 누구 있더라? 나나양이 받은 안 받네. 나 너무 속상. 이게 나가 아니야. 막내는 전화를 안 받네. 기강이 안 잡혀서. 여보세요? 있잖아 한 번만 더 해보자. 3단계로 아니 4단계로. 3단계는 너무 쉬운 거 같아. 4단계에 질문이 조금 남았거든. 근데 이거 너 맞출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냥 해보는 거야. 왜냐면 너가 배그 매드무비를 많이 만들잖아. 네 근데 배그 관련 문제니까 맞출 수 있겠지? 아, 그럼요. 안 맞추면 감봉. 나나의 배틀그라운드 서브총 3호 춘사로 오른 것은 11개의 기준입니다. 막상 쉬워 진짜 알면은 1번 2 7번이야 아 근데 저 순서대로 많이 쓰시는데? 스르륵이 늘 앞이란다. 스르륵이 내가 더블 매너보다 안 쓴다고? 준호야 늘 고맙다. 준호야 고생했다. 그래 가봐. 다음에 춘식이 한 번 더 시켜야겠다. 들어가. 춘식아 전화 받아. 너 한 번 더 해보자. 준식아 이번에 널 위해서 최신 문제로 준비했어. 이거는 맞출 것 같아서. 저 옛날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알았어 안 돼. 아 망했네. 아. 12번 문제입니다. 완전 최신이죠? 며칠 전이죠? 1번 피카츄요. 정답으로 하시겠어요? 더 안 읽어보셔도 네. 되겠어요? 정답은? 1번이요. 정답은 6번 파이리였습니다. 파이리는 감블러가 선물로 이로치 파이리를 주었죠. 못 봤어요 이번에 퍼포. 그래? 그러면 예전 걸로 해볼까? 예전 걸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럼요 예전 거는 밤새서 봤죠. 좋아요. 그러면 예전 걸로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줘보겠습니다. 러스트 당시 질문입니다. 아, 다음 중 나나행이 러스트에서 처음 대화해본 스트리머분이 아닌 것은? 3 1 6번이요. 6번 강진님? 네. 준식아 가만 이래. 네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떨복이였습니다. 떨복이는 예전에 오버워치 합방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러스트 전에. 아 문제 수능보다 개 어렵네. 아 이거 수능보다 개 어렵네 이거. 야 세 명이나 통과해서 가져갔어. 아 근데 이런 거 약한 것만 해준다니까요. 저 아까 딴 거 다 맞췄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아, 이제 문제 없어. 마지막 문제. 다음 중 나나잉 방송 초반부터 지금까지 바꾸지 않은 것은? 정답은? 11번이요. 준지가 재밌어. 내가 높은 곳에 보내라 내 발밑을 헤아리지 못했구나.